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마늘종 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경상도에서 이걸 보고 마늘종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많이 사서 장아찌 만들고 이렇게 남은 건데요. 냉장고 넣어놨더니 이렇게 끝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따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씻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헹궈주시면 돼요. 볶아보겠습니다. 식용유는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대접 같은 거 한 대접만 넣겠습니다. 불은 이제 약하게 낮춰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준 다음에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고요. 진간장 두 스푼 반 정도 넣겠습니다. 슴슴하게 하시려면 두 스푼만 하셔도 되긴 합니다. 저는 약간 단짠하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두 스푼 반. 저는 올리고당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불을 좀 껐거든요. 시끄러워서. 자, 저는 여기 올리고당이나 물엿 뭐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글자글 이제 끓어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익혀두시면 돼요. 근데 살짝 볶아 드시고 싶으면 지금 요 상태 이대로 이제 불 꺼두시면 숨이 살짝 죽으면서 간이 배이거든요. 근데 마늘종은 이렇게 먹어보면 이렇게 좀 폭 익은 게 맛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엎어서 폭 더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낮춰놓으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한번 폭 익혀서 마늘종을 좀 물렁하게 했거든요. 마늘종 양이 적을 때는 수분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드셔보시고 간을 맞추시면 돼요, 이제. 자, 이제 불을 껐고요. 여기는 뭐 마늘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마늘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향신이 강하기 때문에 뭐 파나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그냥 마늘종은 이렇게만 볶아도 단짠단짠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마늘종은 이렇게만 볶아도 맛있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